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더입니다. 리아리더의 무기 캐릭터 리뷰 차입니다.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말이죠, 마이클, 저번에 리뷰했던 마이클 잭슨의 스프라이트만 바꾼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그런 것들 자체는 전부 마이클 잭슨이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AI도 마이클 잭슨이랑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AI를. 자, AI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많이 딸린,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근데 데미지는 괜찮아. 싸이 앉아서 공격하는데, 앉아서 공격해봤자 닿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 충차지 공격. 자 싸이 얼굴을 보내버리고요. 자 때려줘야죠. 빨리 때리란 말이야. 어서 빨리. 그래 끝내자 빨리. 그렇지.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노진구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 이거를 괜히 리뷰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싸이 방어 공격해주고요. 자 노진구 어째 제대로 공격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때려주는 싸이. 앉아서 공격해봤자 거리가 짧아서 닿질 않아요. 그냥 다가와서 직접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의외로 싸이가 데미지가 좋아요. 딜을 잘 넣어. 자 1라운드는 싸이가 이겼고요. 두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두번째 라운드도 뭐 똑같겠죠. 이기겠죠 뭐. 무난하게 이기겠지 뭐. 자 싸이 때려주고 다시 한번 더 때려주고. 나 노진구도 이제 좀 때려줘야 되는데 어째 영 때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잘 때리네요. 잘만 때리네 진짜. 자 때려 빨리 끝내자. 자 끝났습니다. 노진구 패배. 다음 상대는 도날드입니다. 도날드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시죠. 뭐 일단 근데 도날드에서 막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도날드에서 막혀요. AI가 아예 없어가지고 얘는 도날드에서 분명 막힙니다.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싸이 한 대도 못 때렸고요. 자 도날드 자기 폭탄에 자기가 데미지를 받았네요. 자 때려 도날드 이것도 자기 폭탄에 자기가 데미지 받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싸이 근처에 깔아뒀기 때문에 싸이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폭탄 데미지로 쓰러졌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라운드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라고. 도날드 공격 잘 막아줬고요. 싸이도 열심히 공격하고는 있는데 데미지가 영 들어가질 않는데. 아이고 이거는. 자, 근데 의외로 도날드한테서 선전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인데 자기 폭탄에 또 당해버리는 도날드. 의외로 선전했다. 근데 도날드가 자기 폭탄에 데미지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 설마 도날드를 이기는 건 아니겠지? 설마는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둘입니다. 싸이 둘이면은 도날드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둘로 한번 늘려보았습니다. 둘이라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자, 싸이 한 명 때려주고. 자 이게 자 도날드 뭐죠? 그대로 굳어버렸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자, 일단은 2대1인 만큼 일단 둘러싸서 공격을 해야만 이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도날드걸 소환해주는 도날드, 하지만 실패. 자, 자기가 던진 폭탄에 자기가 당해버리는 도날드. 자, 싸이 한 명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기서 저 사과폭탄 피해줘야 되는데. 아, 저거 피했네요. 아, 결국 한 명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요. 자, 싸이 이거 한 명 쓰러질 것 같은데 도날드 먼저 죽기 전에 아깝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과연 어떨지. 자, 때려주고. 자, 자기 폭탄에 자기가 나가 떨어지는 도날드. 자, 이번엔 느낌이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느낌이 좋아요. 자, 도날드 매직 안 통했고요. 자, 일단 공격해줘야죠. 자, 이번에 자, 도날드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역전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기적에 가까운 거죠. 자, 저기서 도날드 한 대만 더 맞으면 그냥 끝나요. 둘이라면은 이제 도날드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자기 폭탄에 자기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도날드. 자, 세 번째 라운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일단은 둘러쌌고요. 둘러쌌으면 이제 둘러싸서 공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저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해야겠죠. 자, 공격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자, 도날드가 던진 폭탄에 싸이 한 명 쓰러지셨고요. 자, 왜 가만히 있죠? 굳어버렸네요, 방금. 방금 굳어버렸네요. 방금 되게 갑분세했어. 자, 결국 싸이 두 분으로도 도날드에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죠. 세 명으로 늘려서 도날드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셋이다, 셋! 자, 싸이가 세 명이 되면은 과연 도날드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열심히는 때리고는 있는데 도날드 어째 계속 방어만 하고 영 반격을 하질 않네요. 야, 역시 확실히 싸이가 세 명이 되니까 도날드가 약간 공격을 하지를 못하네요. 자, 구석탱이에 몰아서 뭔가 약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도날드를 격파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라운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확실히 3명이라서 이제 또 도날드가 반격의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자, 도날드, 야, 순식간에 체력이 반 달았습니다. 반이나. 자, 끝났네요. 자, 빈틈 하나라도 보이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게 데미지가 약해 보여도 이제 한방 한방의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방심하면 훅 갑니다. 방심하면 훅 가요. 자, 일단은 3명이 되어야만 이제 도날드를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싸이 3명으로 한번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는 켄시로입니다. 자, 켄시로라면은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던지기로 싸이 한 분 일단은 데미지를 받았고요. 자, 켄시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뭐라 해야 돼, 그 여러 가지 타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 근데 켄시로도 지금 방어하느라 많이 바쁩니다. 자, 이거 자, 일단 한 대 때렸고요. 몇 대 때렸고요. 여기서 무상전생을 사용해주는 켄시로. 자, 켄시로가 무상전생을 사용하면 이제 7번 동안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못 피했네요. 끝났네요.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한 대는 때렸네요, 켄시로. 자, 일단 구석으로 몰고 간 다음에 일단은 무상전생으로 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켄시로 드디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했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더. 자, 쌍절곤으로 때려주고. 자, 저렇게 둘러싸이면은 켄시로가 많이 불리합니다. 때려주고. 자, 잡나 싶었더니 못 잡고 결국 켄시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일단은 때려주고. 자, 여기서 싸이 3명의 이제 4주성 게이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켄시로도 체력이 없어요. 예, 아예.
아, 킨시로. 자, 싸이 세 명한테는 승부가 되질 않았네요.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는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합시다. 미소기 AT필드 전개했지만 뭐죠? 공격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여기서 자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나사꽃기 강 버전으로 일단 싸이 한 명에게 데미지를 줬고요. 자 플러스 나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나사 플러스 기력 한 개로 부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 기회 자 한 명 나사꽃기로 일단 데미지를 받았고요. 자 AT필드가 결국 깨져버리고 마하면서 자 싸이가 조금 위기이긴 했지만 싸이 세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AT필드로 공격 기회를 공격 타이밍을 노려보는 미소기. 자 나사꽃기가 안 통했네요. 여기서 자 콤보를 넣으려 했지만 안 통했네요. 자 궁근일까지 들어가고요. 자 미소기 AT필드의 내구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써 깨져버렸네요. 자 이때를 노려서 빨리 때려줘야죠. 자, 싸이 셋 자, 나사꽃기 딱 해주고 미소기 다시 한번 더 자 때려주나 싶더니만 여기서 나사꽃기 자 한 명 쓰러졌고요. 자 이거 설마 아우 이번엔 미소기가 조금 이제 위기였네. 자, 세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많은 캐릭터들이 미소기의 벽에서 막혔는데 자, 싸이도 과연 미소기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격파해서 흉상위로 넘어갈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와 AT필드 깨지니까 그냥 훅 가버리네요. 끝났네. 다음 상대는 가츠입니다. 가츠는 과연 싸이 세 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싸이 한 명 한 명의 공격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가츠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면 미소기처럼 훅 가거든요. 자, 훅 갔네요. 자, 두 명일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세 명이 되니까 갑자기 확 강해져 버렸네요.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때려주고 자 가츠 여기서 자 백명백이 따다다다다다다 야 촛불살기로 그냥 다 체력이 반이상 날아갔습니다. 자 가츠 때려주고 다시 한번 또 때려주고 야 자 대포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가츠. 역시 가츠. 자 세번째 라운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가츠 체력이 벌써 저렇게 10초도 안 돼가지고 저렇게 달아버렸네요. 자 둘러싸였습니다. 자 여기서 방어 자 방심하면 안 돼요 가츠.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백명백이로 자 때려주고 자 베어주고 자 여기서 멀리 서 있으면 이제 대포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설마 야 이건 아쉽게 끝났다. 야 자 대충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 같아서는 싸이가 4명이라면도 하고 싶지만 그거는 그냥 취소하도록 하고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